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요. 국세가 그게 얼마나 귀한 건데 바다에 둥둥 떠다니냐고. 응? 떠댕기네? 그래 떠댕긴다고 쳐. 응? 아 그것만 찾으면 완전 팔잡히는 건데 그 한두 놈이 덤벼 들겠어요? 난 해적을 멸하라는 어명을 떠는다. 쉽게 잡아들일 수 있겠나이까. 대마도 앞바다에서 해적 5,000명과 싸운 사람이야 내가. 난 그 이름만 들어도 울돈에게 더 경기를 일으킨다. 송악산의 전환일세. 나 누구랑 얘기하니? 명나라 황제가 하사한 국세를 그리고 고래가 삼켜버렸다니. 이런 고래? 고래. 고래 뱃속에 국세? 고래가 국세를 먹다니 쌍책이 말이 되는 말이래 말이지. 기아진만한 생선 보셨어요? 에? 이게 바로 고래 눈가요. 바다는 말입니다. 물줄기가 그냥 어마어마하게 넓으니까요. 지는겨.